근데 복합안성센터는 안 거치네? 여긴데? 그래서 2000번 오는구나. 근데 배차가 기네. 여기까지 많이 산했고. 그래. 오, 인호선이 있었구나. 아싸. 됐네. 코스 있으면 됐어. 자, 16강전. 이제 여기서 더는 안 고를게요. 더 하면, 내가 힘들어. 아니면 여기 강화읍에서요. 그거 하면 돼요. 여기 강화 서문이 있거든? 여기가 서문인데, 그거 말고는 옆에 뭐 고인돌 있고, 그냥 그 근처 돌아다니는 뭐가 없어요. 강화가 또그 고려 궁터? 그걸 한 바퀴, 그래서 고려 고종의 릉은 여기 강화도 있잖아. 강화도에서 죽어가지고. 그러네. 여기 초지대교가 있어가지고 많이 생각할 수가 있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 여기서 이제 16강전 몇개 뺄게요. 조금 일단 왕릉 빼자. 왕릉은 너무 많이 가봤어. 왕릉 빼고, 그러면 왕릉 빼면 1, 2, 3, 4, 5, 6, 7, 8, 9, 9, 10, 11, 12, 13. 여기서 사육신 빼. 사육신 공원이 가치는 되게 좋은 곳인데, 2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컨텐츠가 과연 그 연계해서 2시간을 채울 수 있느냐. 그 월미도하고 차이나타운은요, 사실 그래요. 월미도 한 바퀴 쫙돈 다음에 그런 뭐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하고, 그리고 인천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한 다음에 그 차이나타운으로 건너가가지고, 뭐 시간이 남으면 차이나타운으로 건너가서 뭐 먹방이나 키키고 뭐 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전곡이 그래요. 전곡은 사실 사람이 많이 안 간대요. 일단은 서울에서 조금 먼 경기도인 것도 있고, 아직은 그 1호선이 직접 연결이 아니거든요. 그 전곡은. 그래서 그 통근열차를 바꿔 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하철 요금보단 싸요. 통근열차는요, 그 현재 지금 동두천역에서 백마고 지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그 통근열차는 그한 장당 1,000원이에요. 그 예약은 안 되고요. 코레일톡으로 살수 없고, 그
이제 매표소가 있는 역에서는 매표소에서 발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동두천역, 소요산역, 초성리역, 뭐 동두천역, 소요산역, 초성리역, 그리고 전곡역, 연천역은 매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역들이 아마 매표소가 없을 거예요. 매표소가 없으면 그 차를 타요. 차를 타면 이제 그 역, 그 승무원이 돌아다녀요. 승무원이 돌아다니면 그 꾸준히 그 돌아다니면서 그 표를 다그 끊어요. 수동으로. 그 차내 발권이 가능해요. 차내 발권이 가능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최종 후보로 선 그러니까 한 모르겠어. 그 지원 기간이 한또 4주 정도면 근데 내가 보기엔 한또한두달 정도 지원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소한 10개 정도의 유적은 그좀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쭉 계산을 해놓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현재까지 후보지가 12개가 있어요. 남한산성, 그리고 백제토성, 백제고봉군과 석촌호수, 아차산,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전곡 구석기유적, 남이섬, 남산, 그리고 수원화성, 현충사, 그리고 흥인지문과 낙산공원, 만이산. 일단은 다 해봐야 한 4, 500m 정도의 그 산이고요. 전부 다 산이라도 빡센 산 절대 안 넣고요. 혹한기 유적 답사라서 그 뭐냐 근데 이제 날씨까지 안 좋으면 어우 그렇게 되는 거지. 날씨까지 안 좋으면 진짜 그 하필이면 그런 날에 산으로 올라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수요일 그 뭐냐 매월 마지막 수요일 그 뭐냐 문화가 있는 날 그럴 때 이제 약간 좀 편성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PD님하고 좀더 상의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PD님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게 BJ가 어떤 쪽에 그 유적을 그 답사를 해주면 뭐 좋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그. 어쨌든 참 이게 뭔가 판문점 통일 전망대 뭐 이런 데뭘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대박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외교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참 여기 도라산역 같은 경우도 여기 임진각 관광지 이런 데까지는
어떻게 좀그 평화랜드? 뭐 딱히 뭐 이런 데 말고는 볼게 없잖아. 문산 이런 데는. 여기 문산 터미널 있고요. 시외버스 정류소야. 그래서 문산 여기 있고 문산 터미널 있어요. 뭐 이런 데 하나 있고. 그렇고. 참 이게 수도권도 찾아보면 갈 데가 많은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후보를 12개를 뽑아놨어요. 현충사가 멀긴 제일 멀어. 현충사는 여기서 일단 100km 이상을 가야 되고요. 근데 이 모나탐방 컨텐츠 모집 자체가 그 어떤 곳이든 상관없다 그랬잖아, 근데. 역사적 히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혹한기에 해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기는 할 거고요. 오늘 이거 코스 후보 고른 거,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참 이게 안타깝게 코스에서 탈락한 데가 꽤 있어요. 제가 이미 최근에 가봤던 데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이런 데도 다 최근에 가봤고. 그리고 참 이게 은근히 고를 데가 없어요. 찾다 보면 보은사 쪽이 원래 뭐가 있었는데 여기가 원래 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 없어졌나 봐. 그렇구나. 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를 한번 좀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좀 지워보고. 아, 이거 캡처가 안 되네. 캡처를 캡처를 한번. 아, 이거 캡처 잘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포토스케이프를 열어서 오케이. 여기 캡처가 끝났고 자르기. 자, 파일 저장을 2018 유적지 탐방 후보 12강 2017년 12월 5일 기준. 자, 이걸 해가지고요. 짜잔, 2018. 아, 역시 사이즈가 크게 안 열리네. 오, 다행히 크게 깨지진 않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그 고를 건데요. 여기서 고를 건데, 참 이게 우선순위를 약간 좀 바꿔볼게요. 우선순위는 일단 좀 남한산성 무조건 방송해보기로 한 거였고, 일단 이세 개는 원래 계획을 했던 데예요, 내가. 그리고 순위를 한번 바꿔볼게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바꾸고, 남산, 월미도, 그리고 전곡은 약간 순위를 좀 내려보자. 멀어서 일단은 이렇게 가고, 전곡. 월미도 차이나타운. 아차산이 그나마 가까우니까 순서를 바꾸고, 화성. 현충사 마녀살. 자, 가고 싶은 순위. 아니다. 아, 남한산성은 충분히 여기만으로 두 시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은. 백제고분군은 방해는 빼자. 그래. 움직이기가 힘들어. 방해는 움직이기가 힘들고. 7은 겉방이기 때문에, 컨셉은 겉방이라서 뭐 일단은 뭐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
캡처를 한번 좀 다시 떠볼게요. 캡처를. 캡처를 좀 다시 떠서 붙이고 자 잘라볼게요. 좀 한번 하고 다시 자르자. 좀 세밀하게 잘라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거를 좀 지워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문서로 가서 그러면 소스 설정 찾기 이제 이걸로 바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서 2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순위예요. 1위 남한산서, 2위 풍남몽촌도서, 3위 백제고분군, 그리고 4위 남산, 5위 흥인지문, 6번 월미도, 7번 아차산,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1번부터 6번이고 7번에 진짜 갈 데가 없을 경우 이제 그 7번부터는 진짜 이제 정 갈 데가 없을 경우 좀 그 이제 멀리 뽑아볼 때 좀 멀리 가서 좀 뽑아보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는 곳이 7번부터 12번까지가 되겠다. 지금 현재는 상태가 그렇고요. 참 그래서 자 오늘은 네 그러면 새로운 기능을 알아냈네. 이거 아프리카 TV 브라우저로 그 URL을 이렇게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거 뭐 엑스플릿도 뭐 되긴 하는데 잠깐만 그럼 이거는 소스 설정 아 웹 URL이면 웹밖에 안 되는 거구나. 파일 얘기 안 되네. 그러면 이미지 추가, 동영상 추가가 되거든요, 이제. 근데, 나중에 PDF, 뭐, 그러니까 문서 파일 열기 뭐 이런 것도 좀 약간 됐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자, 일단은 뭐, 그렇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이거, 혹한기 유적답사 그 코스 후보 고르는 거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러 가기 위해서 또 오늘 교육방송 컨텐츠가 있죠. 자, 그거를 준비하러 가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자요.